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교티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봉독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 요 근래 저에게는 자주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이 만남. 하나님이 참 많은 만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만남. 어떤 만남은 아픔이었고 어떤 만남은 참 아름다웠어요. 저희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엄청난 힘든 상황에 빠지기도 했고 그 만남 때문에 내 삶이 확 바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에 한동대학교 우리 김영길 총장님의 청국가심을 통해서 저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를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섬겼는데 정말 사무실에서 사역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원봉사 정말 무보수죠. 한 20년 동안 한 1,400만 불을 한동대학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해서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짓고 또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이게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참 우리 사무실에서 그 일을 정말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수고한 이걸 하려면 뭐 남미, 브라질, 저 캐나다, 미국에서 오는 10불, 20불 편지로 오는 그 책부를 다 해서 은행에 집어넣고 그걸 다시 한동을 보내고 하는 일 특별히 우리 윤혜 자매 참들 수고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 남들이 모르는 일들 이걸 뭐 어디 아나요? 신문에 광고를 내나요? 우리들이 알고 한동이 알고 근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고 그것이 주님 일이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20년 동안 저와 제 아내는 그 우리 김영길 총장님과 김영애 권사님 갈대상자를 쓰신 김영애 권사님과 20년 이상을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 이 교제를 했는데 아, 이 교제가 참 순수했구나. 우리의 교제는 때가 묻지 않았구나, 거기에.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때 때가 많이 묻어있는 교제도 많지 않습니까? 관계가 내가 필요해서 또 이용하려고 또 이런 계획 같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정말 순수했구나.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교제가 참 순수했구나. 깨끗했구나. 예.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가시고 주님 품에 안 계시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에 우리들의 만남과 대화와 그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특별히 한국에 가서 제 아내와 가서 우리 교회 우리 이민호 권사님과 또 박담회 목사님 일부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함께 우리 김길 총장님 댁에서 우리 김영애 권사님 또 우리 민준호 형제 또 박담회 목사
이민호 콘서트 하는 뭐 이렇게 쭉 같이 또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항동대학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대화와 많은 일들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외쳤던 배워서 남주자. 그냥 만나기만 하면 배워서 남주자. 한동대학 학교에 가면 모든 건물에는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냥 막 붙어있어요. 이 두 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우리 총장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마무리를 한 것. 그래서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 내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관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산이구나. 재산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배워서 남주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성경이죠.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외치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100개가 넘어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살아요. 그런 특허예요. 그리고 100개를 다 한동대학에 기증했어요.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를 이게 실천한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이분이 떠나신 거예요. 이것을 승리라고 하는구나. 가장 큰 승리는 만남이고 귀한 만남이고 그 만남이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서 마무리하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생각했습니다.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 초라하게 이 세상을 떠난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위트니 휴스턴. 저는 이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하는 가운데 음악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가수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가수예요. 돈도 많아요. 인기도 있어요. 특별히 이분이 Amazing Grace를 부른 찬양을 들으면요 소름이 끼쳐요. 천상의 소리였어요. 그랬던 이 위트니 휴스턴이 누구를 만났냐면 마약 중독자 아주 강한 아주 정말 마약에 찌들은 마약 중독자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그 좋은 목소리가 변질되게 되고 그녀의 인생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몇 년 전에 베벌리 힐스의 어느 호텔 욕조에서 아주 초라하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은 인기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인기. 돈도 엄청난 돈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 탕진했지만 김영규 총장과 좀 이렇게 좀 다르죠. 예. 이런 삶을 살다 떠났어요. 위트니 휴스턴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만남과 관계와 마지막이었어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관계, 그리고 정말 불행한 마지막. 이런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귀한 만남, 참 고귀한 삶, 관계, 마지막 승리의 마무리. 이런 삶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은 승리했다고 봐요. 성공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만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어떠냐 이겁니다. 그럼 마무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2000년 전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는 로마에서 피난온 유대인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을 만남으로 그들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주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멋있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나 죽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들의 삶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었지만 살았어요. 죽었지만 2000년 동안 역사하고 있어요. 병상에서 54일 동안 있는 동안에 김영일 총장은 계속 그랬대요. 아니 돌아가시게 하니 2주 전부터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살아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오히려. 죽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품에 가기 때문에. 어제 큐티 말씀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겐 최고의 기쁨이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게 어제 큐티의 말씀이었어요.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네.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만났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러죠. 축복.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들처럼 나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승리로 마무리하고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주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들을 니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6절, 27,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들에게 맡겨서 이 땅을,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우리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얘기는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이게 처녀 마리아 얘기예요. 를 통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은 요셉 마리아가 돈이 없어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너무 악했어요. 로마 황제가 호적 등본을 하라고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지파는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등본해야 됐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 이제 임신해서 만기가 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등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거죠. 왔는데 호텔, 모텔이 다 꽉꽉꽉 찼어요. 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줄 수가 있죠. 만삭이 됐는데도 모든 호텔이 거부한 거죠. 예. 정말 그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좀 내드리겠죠. 응접실이라도 내드릴 수 있죠. 아니 내 방을 내드릴 수 있겠죠. 얼마나 그 시대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거죠. 방을 안 내줬어요. 전 제 친구 중에 문지방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문지방 부릅니다. 문지방아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그러다 결국 한번 되게 싸우고 난 다음에 안 했는데 이 친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원에 가려고 나가다가 난 거예요. 네. 그 정도밖에 이 시대에 없어요. 그래도 정말 악했던 시대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들이 사는 마을 구유에 말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신 주님을 마을 구유에 누이신 거죠. 그래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다 얘기는 그거예요. 네.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마을 구유에서 이렇게 늙게 한 거예요. 아주 가장 낮게 오늘 말씀이 그거죠. 낮은 이 땅에 오셨다.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진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신 우리 예수님. 인간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샌안토니에서 목회를 할 때 6월 마지막 주일 설교가 그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주일 전날 토요일 날 밤을 새면서 준비를 하다가 주일 새벽 2시쯤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기도원 흉내낸 거예요. 예. 만약에 주님 저를 목사로 정말 택하셨다면 제 아이 두데이가 7월 12일인데 이 초로가 제 결혼 기념일 날 태어나게 해주세요. 7월 1일 1985년 7월 1일 저녁 7시 25분에 결혼했어요.
거기는 더워서 낮에 결혼을 못해요. 너무 더워서. 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손 뭉치가지고 기도했잖아요. 디모데가. 네. 하게 기도원이.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안 해주실 것 같아. 기분이. 그래서 또 무릎 꿇고 그렇게 안 해주셔도 저 목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더니 성도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그런데 6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오후 1시쯤 제 아내가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아주 20몇 시간을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7월 1일, 제가 7월 1일 결혼기념일날 낳게 해달라고 그랬지 시간과 분까지 맞춰달라고는 안 했는데 결혼한 7월 1일 저녁 7시 25분 정각에 우리 철원사가 태어났어요. 제가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시간을 맞추시고 분까지는 맞춰주셨어요. 1985년 7월 1일 저녁 7시 25분에 결혼했는데 이 아이가 1986년 7월 1일 저녁 7시 25분에 태어났어요. 자연분만. 자, 이 중에 어떤 분이 우연이라고 하겠어요? 그걸. 그분은 나쁜 놈이지. 네. 의심이 너무 많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렸다고 보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너무 마음이 강박한 분이에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회개하고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나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순간 종룡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총이다. You're mine. You belong to me. I chosen you. 이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 소리예요.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와 똑같으신데 한 가지만 달라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공기가 전 세계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어디든지 계세요.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나 계세요. 언제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네. 언제나 계세요. 예수님은 불변하세요. 변화가 없으세요.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불변하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세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세요. Savior.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증명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랑, 사랑,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안에는 이기심이 들어가 있고 시기 질투가 들어가 있고 욕심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사랑은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거 안에도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이거야. 십자가야.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양팔의 못에 바뀌시고 양발의 못으로 바뀌시고 옆구리의 창으로 깊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가슴 열려 간슴이서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시는데 주님은 나를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뭐냐? 십자가다.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600년, 700년, 8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 다 해주셨어요. 이사야 예언서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에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있는 거예요. 미가서 예언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요. 아주 작아요. 그렇게 그 당시에 뭐 막내라 사무엘이 아들들 다 모이게 하세요 할 때도 얘는 빠졌어요. 아주 작아요. 그 베들레헴 이것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구원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벌써 이렇게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이 청소년 시절을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성장하셨어요. 30여 년 동안 육신의 부모를 모셨어요.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수의 일을 도왔다고 우리는 100% 믿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가정생활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3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셨어요. 마지막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후 3년 동안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3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4절에 23절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자, 첫째는 preaching, 두 번째는 teaching, 세 번째는 healing 이겁니다. 주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안 하셨어요. 설교는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시고 뭐 묻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설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이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설교보다는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사실은.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강대상을 놓고 그냥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들 듣기만 하고 가고 그냥 목사는 전하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되는지 성장하는지 몰라 이게 지금.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 같아. 어떤 면으로. 우리들 사이는 가르치시고가 돼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걸어가시면서 밀밭 사이를 가다가 집에 들어가셔서 그때그때마다 그 제자들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지고 말아서 성경 공부도 보면 성경 펴놓고 노트 피고 그냥 공부하고 끝나고 헤어지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성경 들어가 보면 가르치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을 보면 뭐예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신약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배쳐가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신성모독죄. 그 다음 한 가지는 로마 정부에 반역했다는 반역죄.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모독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온 피를 쏟으시고 가슴에 열로간 쓰시고 거칠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빨개 벗김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은 너무나 처량하고 초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디옥에 바나바와 사울이 모여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어요.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것을 봤던 안디옥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비웃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성밖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라고 했던 메시아라고 했던 구원자라고 했던 그 예수, 청년 예수가 신성모독죄와 로마 정부의 반역죄로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것이 별로 바로 몇 년 전이었는데 아직도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저 무리들, 아직도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소리죠.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 여러 장소에 다니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또 신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판장에서 증언 쓸 때 두 명 이상 증언 쓰면 되는 거예요. 파워풀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열두 제자가 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라고 그랬어요. 500여 제자인데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거 보면 자매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겠어요.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아, 어떤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말해서 떨어져요. 장염이 돼. 주님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들, 내게도 보이셨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유 대단한 기적이에요. 아무리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 분명히 아닌데 기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증거를 뭐 몇 개씩이나 대면서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참 희한해.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죠. 제일 큰 기적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40일 되던 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거죠. 왜? 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류 초상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천국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에요. 예, 그곳은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탄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세탄이 어떻게 꼬였어요?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아니, 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예. 네가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아, 그렇게 명령하시고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만 하지 마. 선악과만 따먹지 마.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려고만 하지 마. 너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소리예요. 선악과만 따먹지 마. 나보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마. 그 외에는 네가 다 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고독과 절망과 외로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부부가 아름다울 때는 천국이죠. 그러나 부부가 싸워서 침대에서 자는데 하나님 쪽 하나님 저쪽에서 이렇게 자면 천국과 지옥, 동과 서가 멀듯이 힘든 거 여러분들 체험하셨을지 몰라요.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보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형제자매들이 과거에 가끔 있었어요. 다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갖췄는데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어둠이 들어오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사람의 관계는 막 깨지고 시기 질투가 하게 되고 분리가 일어나고 당짓는 것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술 취함이 있고 예.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불순종한 이후부터 마치 AIDS에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 내가 AIDS에 걸리는 것처럼 죄의 후손인 우리들도 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요. 저주를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죽음이 그래서 온 거예요. 거기는 영원했어요. 원래 에덴 동산은 영원한 곳, 시간이 없는 곳. 시간은 죄 때문에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씨앗,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 통해 사는 것, 지옥처럼 사는 것, 예,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파하세요. 견딜 수 없어하세요. 너무나 아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아니 6절부터 11절이죠. 내가 내려가서 천국에서 내려가서 저들이 진 그 죄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페이하고
내가 그 죄들을 대신 감당하고 내가 대신 매를 맞고 내가 대신 희생을 당하고 그래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그러고 다시 천국에 올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6절부터 이어지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예수의 몸을 입고 아주 낮은 이 땅에 겸손하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지은 그 흉악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수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구원 받을 수 있는 오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심지어 물고기까지도 나무들도 짐승들도 온 인류가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꿇게 하셨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하리라. 이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의 한 번밖에 없는 only son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준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의 제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장로님이 평생도록 외친 아니 한동대학을 세우고 한 20년 동안 꾸준히 외친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다 이것이 참 인생이다 이것이 삶이다 라고 외쳤는데 이 말씀이에요. 배워서 남주자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우리 살기 위해서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셨다.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까지도 주셨다. 사랑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아나 받기를 원하는지. 지난 금요일날 우리는 새가족 환영회를 가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우리 사가족 반 또 뭐 이민호 권사 또 저런 막 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제니 부자매가 숙을 만들었죠.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싸우면 못해요. 나 대접해 하면 일 못해요. 우리 교회는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행복해 하는데 연재진 자매가 아 응세 형제 연재진 자매가 다이슨 청소기계 다이슨 맞죠? 아 이걸 가져왔어요 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다이슨이 필요했어요. 제가 꼭 필요해서 작년에 그 12월 달에 카탈로그 갖다 놓고 보니까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아, 이거 무엇을 살까? 막 사기 직전인데 일부 예배 드리고 한 우리 김태현 집사가 항상 성탄절이 되면 저한테 그 과일을 저에게 보내줘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우리 태현 집사가 근데 긴 박스를 하나 보내줬는데 뜯어보니까 다이슨이에요. 내가
꼭 필요한 거. 이 선물은 그런 거야. 선물은요, 여러분들 하실 때 무조건 하면 요거도 먹어요. 선물하고 욕 먹어요. 잘못하면. 그분이 필요한 걸 선물해야지. 필요 없는 걸 선물하면 이걸 버리기도 아깝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요, 그분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선물은요,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필요한 걸 해야 돼요. 와, 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좋아하세요. 그거 얼마나 해요, 갑이. 예. 그리고 저요, 제가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해요. 많이 좋아요, 저는요. 근데 그 선물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와닿고 꼭 필요한 거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동환 형 제가 달라스에서 와가지고 주일학교 섬겼잖아요. VBS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하고 달라스에서 와가지고 섬겼어요. 토요일날 제가 웬가나면 안 만났는데 너무나 귀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맨하탄 그 노프라는 곳에서 식사를 내가 대접했어요. 근데 대화에 꽃이 피니까 아직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거 큰일 났어요.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거 좋아. 지금 좋아. 그래. 하자.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랬어요. 나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오래 밥 먹은 본 적 처음이야. 이게 뭐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알았지? 이 소리지.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모르지만.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다이슨이 있잖아요. 다이슨.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이슨 가지고 와 하면서 청소를 했더니 아빠 지금 청소하는 시간 아니야. 지금 나 중요해. 청소하는 시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들어와. 여기 청소해야 돼. 네. 아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지금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와 하고 청소하니까 듣던 뉴스도 안 들리고 소리도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저 아빠 지금 청소하는 시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청소하는 시간이야 더러워. 막 다이슨 내 친구거든요. 예. 과연이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실패했구나. 아니 내 아내가 그러면 그래갖고 꾸면 그렇게 두면 되는데 왜 또 고집 부리면서 내가 지금 했을까? 네. 또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 다이슨이 그렇게 저에겐 귀해요. 네.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재진 자매가 금요일날 다이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청소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슨은 구석구석을 청소하기가 좋아요. 이게 다이슨 선전하네 내가 보니까. 네, 선전하기가 좋아요. 선전이 아니라 청소하기가 좋아요. 이걸 가져와서 막 청소하는 거예요. 전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거개가 안 가져와요. 거개가 교회에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조금만 그래도 싸가려고 그러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집에서 귀한 걸 가져온 경우가 없어요. 교회에 갖다 놓는 거 거개가 쓰다가 버리기 아까운 거 갖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 삶이 그래요. 네. 정말 좋아서 가져와서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재진 자매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거기서 야, 우리 재진 자매 정말 주님 사랑하시네. 정말 교회 사랑하네.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쓰는 분이 많이 없어. 아니, 물론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래도 많이 없어. 그랬더니 옆에 이민호 권사가 그렇죠. 가져가기만 좋아하죠. 배워서 남주자. 남주자.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얻는다.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다 용서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면 행복한 거예요. 위티니 휴스턴이 세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돈이 있었지만 그는 욕조에서 처참하게 외롭다, 고독하다, 나는 불행하다 하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의 환상을 통해 볼 때 예수님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고 계세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8시 반에 제 방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네. 주님을 흉내내서.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죠. 관계. 최고의 관계. 세상의 관계 드리고 계세요. 이 일을 하세요. 우리 주님 원하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명령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자,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 두 개 다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첫 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추악한 부끄러운 비밀을 치러온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정말 겸손하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서대문구 주사에서 그런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난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그동안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 얼마나 음흉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랬는지, 내가 귀로 들었던 것들, 진리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남 욕하는 거, 험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내가 입으로 말했던 것들, 축복이 아닌 저주, 이 머리로 생각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막 드러나요. 이 마음에 정말 보물처럼 내 마음에 담고 있던 것들 들여다보니까 쓰레기 뿐이었어요. 이 손으로 만진 것들, 발로 걸어왔던 그 장소들,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우리 가끔 그러죠. 어렸을 때 일 다 잊어버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생스럽게 아주 정확하게 기억나는 경험 여러분들 했을 거예요. 그때가 저에게 그랬어요. 떼굴떼굴 뒹굴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 시간을 나는 잊지를 못해요. 주님 우리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죽을 날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너 언제 죽을지 몰라.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어. 죽을 날이 가까웠어. 빨리 지금 회개해. 그렇게 해볼게. 이소해.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제일 먼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질문은, 내가 땅에서 지고 온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땅에서 졌던 그 죄들을 너는 어떻게 해결하고 왔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무엇이라고 우리는 대답할까요? 내가 진 죄를 너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주님,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깨끗이 제 죄짐을 받았습니다. 용삼을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때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패스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좋아요. 제 방에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받아들이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에 호소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진실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님을 모르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을 못하고, 내가 왜, 어떻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참 삶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하루살이 인생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I don't know.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리셋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 안 하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성전 뜰만, 교회 뜰만 밟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신자, 정말 교인에서 신자로, 교인에서 처치 멤버에서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항수 돌아올 때 요 근래는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아서 일반석만 계속 타요. 그전엔 마일리지가 많아가지고 또 2등석도 싸서 비즈니스석 많이 탔는데 요새는 계속 이거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반석만 탑니다. 다행히 카레치가 잘하는 형제가 있어서 일반석에 좋은 자리를 주셔서 그래도 편하게 오는데 갔다 오면 며칠 동안 끙끙 앓아요. 힘들어서 막 꼼짝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요 갔다 왔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주님 일을 했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그 일을 했더니 피곤치 않아요.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요. 하나님 나를 쓰셨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네. 생명이 살아났네. 구원 받는 사람이 있었네. 회복이 되었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셨네. 내가 한 게 아닌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쓰신 걸 알거든요. 요 근래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똑같은 죄의 생활을 반복하다가 주님 떠나 살다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인생의 최악의 불행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주님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 숨은 죄,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이 시간 다 주님의 명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Repent!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삶을 사세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의 삶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 이 외침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나의 죄를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용서받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부유한 삶을 사세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땅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시간 질문하기를 원해요. 우리들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어 구원받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 들지 마세요. 근데 마음에 손을 드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걸 안 했어요. 못 해봤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땅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이 명령을 순종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요. 그 생각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요. 그냥 교회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있는가? 이거예요.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그런 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영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one soul to one soul이에요. one soul은 바로 나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one soul,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게 one soul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를 잘 strong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원소울이에요. 그 다음 투 원소울이 누구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이 보여요.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말하고 기다리고 케어하고 품는 가운데 그 좋으신 예수님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원소울 투 완소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은 곧 이 땅에 오세요. 재림 오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라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전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전도하라 외쳐야 돼요. 전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돈 버는 것 중에 벌어야 돼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전쟁, 육신을 위한 전쟁 허여죠. 온 힘을 기울여서 허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천국에 오라. 이거예요. 내 아이들 어떻게 올 거야? 내 남편, 내 아내, 너희 부모님, 내 친구들, 그게 사랑이야? 너 정말 이게 사랑이냐? 참 사랑이 뭐냐? 같이 와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는 2019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안 나와도 돼요.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결단하면서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난 내려오겠습니다. 원래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주님 밑에 발 밑에 꿇어앉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모십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여러분들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결단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을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강 살았습니다. 시간은 정말 다시 오지 않는 건데, 돈은 손해봤다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관계도 깨진 관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은 흐르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대강 보내버렸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매 순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치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대강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인생을 대강 살다가 끝내게 만들어야 자꾸.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진실되게 섬기고 정직하게 살고 낮아져서 섬기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후회가 없죠. 배워서 남주자 해야죠.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죠.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가면 그곳이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그런 통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지나 십자가를 지나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지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헤븐 마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네. 존귀한 우리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